내일 밤 9시에서 9시 3분 사이 우주정거장이 달력을 지나간다는데요. 오, 그래도 검색해봤는데 달력은 안 지나가고 태양 위로 지나간다더군요. 도전! 좋은 정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카메라로 우주정거장 찍는 괴짜입니다. 오늘은 태양 위를 지나가는 국제 우주정거장 ISS를 찍어보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좀 하더만 헌쯤만 늘어갔고 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찍은 걸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다음에 여러분들도 찍을 수 있게 어떻게 찍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찍어봅시다. 고고! 고도 400km 정도 높이에 떠 있으면서 태양 앞으로 지나가는 우주정거장을 담으려면 엄청 고배율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달을 찍을 때 종종 사용하는 니콘 P900S를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달 앞에 우주정거장 대신 사람을 모델로 찍은 적이 있었죠. 재밌었는데. 너의 눈, 코. 죄송합니다. 태양은 진짜 밝죠. 그래서 눈으로는 제대로 쳐다보기도 힘들고 사진도 이렇게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태양을 제대로 찍기 위해선 이렇게 태양 필터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예전에 부분인식 촬영할 때 만들어둔 필터예요. 만드는 법은 오른쪽 상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촬영 장비는 모두 갖췄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우주정거장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진짜 낮은 확률로 태양 위를 지나가는 순간은 언제인지 엄청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와, 이걸 어찌 알아내노?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ISS 트렌지 파인더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다 알려줍니다. 따라오세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도 위도를 입력합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오토 디텍티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저게 잘 안 된다면 지도에서 그냥 위치를 찍으면 됩니다. 기간을 설정해줍니다. 자기가 충분히 이동해서 촬영할 수 있는 거리도 적어주세요. 저는 멀리 가기 힘드니까 20km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눌러보면 뭐가 나오죠? 뭐 영화가 이래저래 많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날짜와 시간을 보면 와, 12월 2일 13시 41분 29초에 딱 지나가네요. 소름. 와, 게다가 어디 이동도 안 해도 되고 바로 근처입니다. 서울입니다. 덜덜덜덜. 대박인데 이거? 빨간 선이 있는 부분에서 관측하면 ISS가 정확히 태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른다는 의미입니다. 제 위치에서는 약간 측면으로 지나가겠네요. 와, 대박. 12월 2일 13시 41분 30초 기억하겠어. 네, 망했습니다. 장비 있고 언제 어디로 지나갈지 정확히 알아도 하늘이 흐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2시간 전인데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아씨,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인데 아씨, 너무하다. 혹시 모르니까 도전은 한번 해봐야죠. 아씨, 도전은 개뿔. 그래도 줌은 해봐야지. 와, 그래도 아까보다 맑아졌네요. 태양이 보이긴 보이죠. 다행이다. 와, 줌을 당겨보겠습니다. 오, 저 뭐고, 저 까만 거 뭐고. 렌즈에 뭐가 묻었나? 아닌데, 뭐지? 저거는 사실 흑점입니다. 흑점. 태양의 흑점이 이렇게 잘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1분 남았는데. 아, 저 구름들. 아, 오지 말라고. 오지 마. 왜 슬금슬금 오노? 아, 이대로 오면 ISS가 지나가도 구름에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아, 씨, 이대로 망하는 건가? 아, 제발. 7, 6, 5, 4, 3, 2, 1. 뭐고? 아무 일 없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가 지나가긴 지나갔죠? 다시. 야, 쫓겨난 거 저거네. 구름도 끼고 초점도 살짝 안 받았지만 분명히 보이죠? 여러분, 저 궤도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까 사이트에서 봤던 그 궤도입니다. 진짜 시간 맞춰서 딱 제대로 지나가죠. 신기합니다. 오늘은 태양 위로 지나가는 국제 우주정거장을 찍어봤습니다. 구름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선명하진 않았어도 어떻게 겨우겨우 성공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었네요. 진짜 다행입니다. 그리고 2020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꽤나 흥미진진한 정문영상들이 있으니 조만간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괴바! 개발.